이렇게 토끼띠가 있어. 그래서 네. 돈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돈이 있는 토끼띠들은 관제가 많이 딴다며 말이야. 감옥에 가는 거, 네. 벌금을 또.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달래꽃 색깔을 입었어요. 조금 저 이따가 꿈이 와서 선생님께서 화산 또 이제 또 화산 입고 계시는데 이 매화가 폈을까? 폈겠지. 설상에 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에 대해서 그렇지. 할 말이 많아요. 네. 우리 토끼띠들이 이렇게 파가 있어요. 파. 토끼띠 전체가 파가 타고났어요. 네. 파라는 것은 없어지다, 갈라지다, 잘라지다, 사라진다, 이어지는 거잖아. 네. 근데 잘라진다. 이렇게 두리뭉실 있어야 되잖아. 있는 네. 게 없어진다. 이런 거가 네. 이 파를 다 토끼띠가 있기 때문에 토끼띠들이 고력이 많아요. 자, 네. 돈이 있으면 잘 들어, 이 남자 여러분. 네. 돈이 있으면 꼭 투집살림을 해. 토끼띠들이. 네. 이혼을 안 틀어도 네.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혼을 안 틀어도 투집살림을 해서 이렇게 일부 종사하기 어려운 것을 투집살림으로 해서 떼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여자든 남자든 이혼수가 많은 게 이 토끼띠야. 이 파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있기 때문에 헤어져라, 없어져라, 네. 잘라져라 네. 이런 거거든. 네. 오늘은 돈이 많다가도 네. 돈이 확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돈이 있고 그래서 이게 많다고 이게 많은데 파도 타기를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보면 이혼수, 관제수,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아. 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감옥에 네. 가는 경우도 이렇게 토끼띠가 있어. 그래서 네. 돈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돈이 있는 토끼띠들은 관제가 많이 딴다며 말이야. 감옥에 가는 거, 네. 벌금을 또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벌금. 우리가 네. 나라에서 너 돈 얼마 내? 네. 뭐 증축, 무슨 무허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자동차 딱지라도 네. 벌금도 관제잖아. 네. 이렇게 들어가고 더 심할 경우에는 가두게 돼, 가두게. 창살 없는 감옥에, 관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 그렇게 파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기운이 있는 토끼띠라도 토끼띠는 임 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토끼띠. 그러니까 봄이면 3, 4월 시작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죠. 다음 달 2월 영동날이니까 네. 다음 달 토끼의 먹을 것들이 전부 생성이 되잖아. 그러면 토끼하고 비슷한 양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 풀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는 거, 그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토끼띠들은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생성을 할 수 있잖아. 네. 자기가 먹을 수가 있잖아. 네. 사방에. 그래서 봄 기운을 타고 난 토끼띠가 식복, 재물복 이렇게 팥살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봄에 봄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3, 4월 시력을 봄이라고 그러나 봄의 기운을 타고 난 우리 토끼띠들은 네. 안정적이고 이런 팥살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아까 전자에 설명했던 기운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토끼띠는 빛을 봐야 돼. 네. 어두운 데 태어나면 안 돼. 네. 어두울 때 태어나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 8시 이후 8시 이후에서부터 너무 또 땡볕이면 안 돼. 그래서 1시까지 1시나 12시 이전까지의 그 토끼띠의 그 시간이 태어난 사람이 먹을 복, 식복, 재물 복, 아까 이런 팥살로 천팥살이 있어서 다 흩어지고 잘라지는 기운들이 완화하면서 그래도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토끼띠 분들은 너무 땡볕이시는 말고 살짝 오전대를 좀 선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이 많은 봄의 계절, 봄의 기운을,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막 뜨겁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가을에 풀이 더 많겠지. 네. 그 부분보다는 생성이 되는 해. 봄에 모든 것이 생성이 되잖아. 쑥도 자라고 아까 뭐 달래도 자라고 이렇게 많은 풀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그 기운을 타고날 때가 봄이잖아. 모든 것을 소생하는 기운이 네. 봄의 기운이잖아. 네. 그 봄에 태어난 토끼가 가장 이런 천파를 피하고 그 다음에 먹을 복, 식복이 많더라 이 말이야. 알았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